그해 나의 봄에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. 서달미라고 합니다. 엄마, 재혼했어. 할머니, 나 이제 혼자야. 엄마가 언니 데리고 떠났어. 서달미? 걔한테 편지 좀 써. 얘 어때요? 똑똑하고 착하고 팔자 좋아 보이는데. 없는 남자친구까지 동원해가면서 창업 운운하는 널 보니까 지금 네 처지가 어떤지 빤히 보이네. 고마워. 다른 선택을 보여줘서. 시간이랑 장소 줘봐. 도산이랑 같이 갈게. 괜찮아요. 제정신이에요. 끔찍해요. 나이 서른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직업 하나 없어. 인상은? 최악 직전? 스타트업 한 대미 창업할 때서 돈 대줬더니 시비 얼굴을 변기라고 씹으시는 폐륜기계라 만들어. 보통 사람들은 절대 못 찾을 겁니다. 남도산 찾았대. 난 도착. 파란색 옷 입고 있어. 초면인데 막 반말해. 30초 후 도착합니다. 왜 자꾸 존댓말? 한 시간입니다. 한 시간만 편지 속에 남도산이 적게 해줘요. 아쉬운 거는 저짜기 전에 배팅 한번 쉬게 해봐. 오케이. 오케이. 아니, 아니. 돈은 안 받겠습니다. 대신 저희 삼선택을 샌드박스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. 우산이 있는데도 일부러 비 맞아본 적 있어?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. 아주 가끔. 헤매보는 것도 괜찮겠다. 아주 가끔 지도 없는 항해를 떠나보는 것도 근사하겠다. 니네 혹시 정장이냐? 코스모스. 아직 봄이잖아. 찬찬히 기다리면 가을에 가장 예쁘게 필 거야. 나 오늘 도산이 만났다? 아, 어떤 도산이? 앞으로가 걱정이네요. 저 엄마 빼고 여자한테 문자 좀 안 받아. 아니, 서담씨 참 이상한 사람이네. 금전술한 건데. 글쎄, 나무가 돈을 벌어다 주신. 고마워. 나 오늘 회사 그만뒀다. 창업할 거야. 도산이 너처럼. 민자한테 지는 게 그렇게 싫어? 어? 지면 아빠를 선택해서 진게 돼. 자꾸만 더 바라게 돼. 우리 도산이한테 욕심이라는 게 생기면 이 맛에 고생하나 봐. 저희가 샌드박스에 입주하면 해결될 거야. 그럼 15년 전 빚 때문에 요즘 자물통 못 자요. 나 서달미가 꿈꾸는 남도산이 만들어 볼게. 너 오늘 출국 아니었나? 아버지 덕분에 비싼 수업 했네요. 지분 없는 CEO는 씹던 껌만 못하다는 거. 지금부터 시작해봐. 앞을 달려. 투자자들에게 선택된 4소팀만이 저희 샌드박스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. 무조건 가능성이야, 가능성. 이러면 됩니까? 그 손톱만한 징조? 넌 늘 선택이 안타까워. 누구 선택이 안타까울지는 두고 봐야 알지. 우리가 성공을 해야 달미가 실망을 안 하거든. 어떻게, 기회 앞에서 또 자기만 할래? 난요, 내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.